6월 7일 화요일 대놀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업 박태근 회장과 한국을 방문한 세계 치과의사연맹 반야하 회장이 지난달 26일 만남을 갖고 치의학의 발전과 세계인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박협 회장은 FDI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최적의 구강건강에 발맞춰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치과 유니트 체어 상태를 포함해 진료 환경을 점검하는 등 환자 낙상 사고에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60대 여성 환자가 유니트 체어에서 넘어져 슬개골 골절 진단을 받은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향후 5년간 진행될 새 구강보건 사업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구강보건 유공자 포상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주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 기각을 내렸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는 11일과 12일 오스템 임플란트 마곡사옥 대강당에서 제1회 오스템 개원박람회와 오스템 미팅 2022 서울을 개최합니다. 대노를 통해 생중계되는 이번 오스템 미팅은 개원과 디지털 치과를 집중 조명하며 임상과 라이브 서저리 등 다양한 강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22일에 열린 김욱 원장 초청 턱관절 원데이 세미나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턱관절 장애에 대한 강연과 실습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미국 칫솔 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미국 칫솔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동 칫솔 판매액이 2025년까지 연평균 약 4% 증가한 반면 수동 칫솔은 성장률 변동이 거의 없어 수요 유지 상태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구시 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 융합센터가 지난달에 열린 이스탄불 치과 기자재 전시회에서 지역 기업들의 참가 지원을 통해 709만 달러의 현지 계약 실적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전시회보다 6배 정도 증가한 실적으로 총 479건, 1867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보건소가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념주간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시보건소는 구강건강교실과 구강용품 사용법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구리해군이 금연클리닉 등록자에게 치아 스케일링 시술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군보건의료원 측은 흡연하는 사람들은 연 1회 이상 치아 스케일링이 필요하다며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김영국 명예교수가 일제강점기의 치의학 교육에 관한 책자를 발간해 화제입니다. 해당 책에는 경성치과의학교의 설립 배경부터 해방 직후의 사정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가 지난달 31일 취업선배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특강에는 졸업생인 김천 라운치과 이연호 실장이 강사로 나서 비전과 꿈을 구체화시키는 노하우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